그럼 일기를 보지 않은 채 나아가야 한단 거네? 오케이가 아니야. 이거 뭐야? 검정색 곰인형이다. 배에 0이라고 크게 수놓아져 있다. 붉은색 곰인형. 노란색 곰인형. 파란색 곰인형. 노랑이. 파랑이. 뭐지? 검정색 곰인형이 있다. 배에 651이라고 크게 수놓아져 있다. 파란색 곰인형. 어? 응? 아래? 여기는 스위치 누른다가 없는데 여기는 스위치 누른다가 있네? 요 앞은? 문이 굳게 잠겨있다. 아 그렇구나. 오호 651? 0이라고 크게 수놓아져 있어. 651. 나머지는? 651이 뭐지? 651. 651. 그리고 파란색 곰인형이 3마리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는 요 공간이 뭔지 모르겠어. 하얀색에 이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곰인형. 잠깐만.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 그냥 무작정 가운데 누르면 나 죽을 것 같으니까. 나 100%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이 아니라. 뭐라? 잠깐만. 1, 2, 3, 4, 5, 6, 7, 8, 9? 얘가 0이잖아. 별. 샵자리. 숫자가 아니라서 변하다 치고. 전화번호인가? 그럼 651 하면 순서대로 누르나? 잠깐만. 얘가 3 4 9 안되겠다. 이거 찍어놔야겠다. 이거 다음에 가는데 쓰는 것 같으니까. 자, 이쪽 보세요. 치즈. 오케이. 아, 이쁘게 잘 찍혔다. 이거 보고 하면 되겠다, 이제. 오케이. 그래서, 배에 651이라고 크게 적혀 있다. 651. 651. 근데 이거랑, 요 스위치는 뭔 상관이지? 651이면 일단 색깔은 651이잖아. 노랑 빨강 일단 스위치 눌러볼까? 어떻게 되는지? 아! 이게 셋 중에 하나 눌러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꾸는 거구나. 노랑 빨강 빨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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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필요 없어 이제. 됐어. 하얀색 잘린 단계를 오케이 굿.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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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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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금이 환영을 하였도다. 풍악을 올려라. 어이야. 됐다 됐다. 새야 새야 새야.
모형인 것 같아? 괜찮아. 너에게는 모형이기 때문에 날개를 달 수 있다는 엄청난 특혜가 있어. 날개를 하얀 새에게 몸에 붙였다. 왜냐면 진짜 새는 잘리면 못 붙이거든. 오케이. 나이슈. 고마워 정말. 오케이. 바보 진짜 일기 안 봤다. 일기가 있나 근데 어디? 일기 안 봐요? 돌아갈 때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27장. 오! 와! 다 초록색이야! 어? 뭐지? 나무 안에 들어갑니까? 잠깐만요. 에? 들어가면 되나? 언니 있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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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시스터? 마이 시스터? 마이 시스터 나랑 베리베리 닮았? 어? 언니? 발췌. 언니! 너무 피곤해. 언니, 이제 괜찮을 거야. 그니까 어서 돌아와줘. 정말? 어, 우리 다시 예전처럼 같이 살자. 안 돼. 바깥에는 많은 사람들이 날 괴롭혀. 게다가 아빠가 아빠를 돌봐야 된다는 부담도 너무 커. 안 돼. 정말 안 돼. 이미 너무 지쳤어. 언니! 못할 거 없어. 내가 언니를 지켜주잖아. 내가 언니가 더 이상 괴롭힘받지 않게 해줄게. 아빠는 내가 잘 보살피면 돼. 그러니까 나랑 돌아가자. 응? 어서. 네.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부탁? 그런 거라면 무조건 들어줄게. 내가 거기로 돌아가기보다는 네가 여기서 영원히 같이 살자. 어때? 대단님 안녕하세요. 언니랑? 여기서? 응. 여기서 언니랑 사는 거라면 그래! 그렇게 할게! 아, 기쁘다. 영원히 함께 살자, 바이체. 근데 여기서도 뭐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경험 없이 아까 그 호러 같은 경험 없이 그냥 둘이 살 수 있으면 괜찮지 않아? 환상이면 어때? 뭐 지들이 행복하는데 뭐 어때? 응, 언니. 그렇게 그들은 The End, 영원. 만약 진실을 보았더라면. 진실을 볼 수 있는 데가 또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세이브했고, 진실을 볼 수 있는 곳? 뭐 근데 이런 데서 살 수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 아닌가? 뭐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거라 그럼 내려가서 뭔가 볼 수 있는 게 있단 건데 그럼? 1층? 알았습니다. 1층, 1층. 그럼 이게 이 집 됐다 크네 그럼 생각해보니까? 우와 게다가 위엔 정원까지 있어. 우와 부럽다. 이 집이 좀만 더 깨끗했으면 부러웠겠다 진짜. 여기? 옷장에 잠겨있다. 오래된 일기장에 놓여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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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기장에 뜯겨진 페이지에 반응한다. 일기장에서 뭔가가 나왔다. 하트 열쇠를 얻었다.
설마. 장롱을 열었다. 장롱 안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드디어! 태우려 해도 녹이려 해도 뜯으려 해도 안 됐던 애가 열쇠 하나로 열리는 이 허무함! 바이츠의 일기 4. 일기장이 딱 한 페이지 남았다. 이 남은 한 장으로 마지막 일기를 쓰자. 나는 언니가 하나가 있다. 이 집안의 모든 것을 감당하는 언니가. 그녀가 열심히 일하고 괴롭힘을 당할 때 나는 항상 그녀의 옆에 서서 위로해 주었다. 하지만 사실 난 분명 잠깐만, 소름 돋아. 언니가 없다. 아르바이트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아버지를 보살피고 몸을 팔고 그것은 다 내가 한 일이다. 어쩐지 여동생이 언니가 가는 일거수 일투족을 다 미행하고 다니더니만 그게 아니었구나. 그치만 너무 힘들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래, 나한텐 언니가 있으면 돼. 언니가 모든 걸 다 해줄 거야. 그럼 난 말이야,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일기 형식을 빌려 이렇게 언니를 만들어내니까 어느 날부터 언니가 진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지. 게다가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나는 점점 가짜 언니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미련을 버릴 수 없게 되었다. 진짜 바보 같아. 정말 우스운 일이지. 이런 식으로 난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난 도저히 방법이 없었어. 단지 모든 힘든 일들을 언니에게 미룬다고 상상했지. 힘든 건 절대 내가 아니라고. 친구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도 몸을 파는 것도 모두 내가 한 일이 아니었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난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없었어. 난 정말 그 하얀 새처럼 온몸이 순결하길 바랬어. 괴롭힘 따윈 한 번도 받지 않은 온전히 자유로운 몸이 되기를. 그 하얀 새처럼 되는 게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어. 근데 그거 아니? 아니야, 이건 너무 동심을 깨뜨릴 것 같아. 그래, 하얀새야. 잘 살아. 절대 나처럼 그런 꼴 당하지 말고. 일기는 여기서 끊겼다. 이제 돌아가면 되겠죠? 그럼 처음부터 신기했던 식기는 두 개밖에 없고 식구가 세 명으로 누른 건 왜고 이런 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냥 거기서 의문에선 끝내야 되는 게 아니었구나. 좀만 더 생각하면 알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지? 나는 근데 이상하네 이러고 끝내버렸으니까. 와, 바이체. 바이체. 그럼 이제 그럼 그것도 그래서구나. 그 바이츠의 눈에 상처가 있는데 언니도 눈에 상처를 입었다고 그러고 그게 다 자기 일이니까. 와, 소름 돋아. 나무 안으로 들어갑니까? 네. 도착했다. 너는? 바이체, 언니야. 네 언니.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정확히 말하면 바이체는 하얀 참새래요. 근데 지역하면. 안 돼. 어째서?
나한텐 언니가 없어. 그래, 맞아. 내가 없으면 너 어떻게 살아가려 그래? 너 모든 걸 책임질 수 있겠어? 그 추악해진 몸으로? 근데 그렇게까지 추악하다고 해야 될까? 아니, 돈 필요해 일했어. 아빠 약 사드렸어. 하얀색 사다 길렀어. 내 먹는 거 줄여가면서까지 새한테 약까지 사주고 먹이까지 먹여줬어. 계속 장학금 받아왔어. 괴롭힘 받아. 뭐? 아니, 추악? 아니, 얘가 착하고 순수했으면 순수했지. 얘가 나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그게 내가 원래 해야 할 일이야. 난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 이제까지 나는 나 자신을 속여왔어. 그건 나쁜 짓이야. 돌아가려고? 그러면 내게 희망이 생길 것 같니? 네가 여기에 온 이유를 알아? 난 알아. 하얀색 때문이잖아. 그 아이 결국 죽어버렸지. 그 아이가 죽자 난 희망을 잃었고, 그래서 이곳에 왔어. 그리고 닫아버렸지, 내 마음을. 와, 아, 이 언니는 하얀색이었구나. 하긴 공상 가상으로 만든 건데. 와, 그렇구나. 아, 와. 그래, 나는 줄곧 이곳, 그러니까 너의 어두운 마음 속에서 살고 있었어. 하얀색. 미안하지만 난 이제 이곳을 떠나야겠어. 정말로? 응. 후회 안 해? 안 할 거야. 왜? 난 이제 도망칠 수 없으니까. 계속 도망치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살 거야. 아니, 너 지금까지도 충분히 열심히 살아왔어. 장학금에, 아빠 약값에, 새 한 마리 기르는 데다가. 와, 설령 짊어져야 할 짐이 엄청나더라도? 그렇게 몸이 더럽혀졌는데도? 응, 난 네가 부러워, 하얀새야. 네가 아무런 걱정도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부러워. 하지만 난 깨달았어. 어떻게 해도 영원히 너처럼 될 수는 없다는 걸. 하지만 너도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순수한 아이야. 하지만 네가 있었기에 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 그러니까 난 감사해, 널 만난 걸. 그럼 어서 떠나. 이제 빨리 떠나지 않으면 영영 깨어나지 못할 거야. 그럼 난 가볼게. 앞으로 다시 널 볼 일이 없길 바래. 응, 그럴 거야. 난 이미 희망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난 정말 알고 싶어. 대체 누가 너에게 희망을 준 거니? 너 아니야, 너?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나 자신? 어? 아빠? 네, 이렇게 해서 하얀새라는 게임을 플레이 했습니다. 아,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아빠랑 둘이서. 어? 내게 희망을 주는 사람. 그건 바로 아빠예요. 착하다.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디엔드, 트루엔드. 하얀 새가 떠나갈 때. 네, 이렇게 해서 하얀 새의 엔딩을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야, 이 게임 재밌다. 물론 여러분들은 오늘 좀 많이 답답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었는데, 저 재미없었을 수도 있는데, 난 너무, 쟤 너무 좋았어. 굉장히 좋은 게임 한 편을 플레이했네요. 꽤 예전에 만들어진 게임이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밌었어요. 그리고 너무 새로운 게임을 한 편 한 것 같습니다. 반전도 반전대로 놀라웠고, 또 배드엔딩은 배드엔딩대로 또 재밌었어. 놀랍고. 그래서 나는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오랜 시간 이제 시청을 해주셨는데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상 하얀새였고요. 다음 게임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도록 하지요. 하얀새였습니다.